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2%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496억 원 매수, 외국인 2234억 원 매도, 기관도 1445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105억 원 매수, 외국인이 1,449억 원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이 317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환율이었는데,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장중 급등하면서 1,398원까지 올라갔다가 정부 당국의 구두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1,393원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주제를 네 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다음 주죠. 20일, 21일 날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회의가 중요한 것이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0.75%를 할 것이냐, 아니면 1%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뭐 둘 중 하나를 지금 뭐든을 선택하더라도 이 달러화에 대한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자, 두 번째는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문제는 환율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음식료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도 보였어요. 뭐 신라면이 오늘 1,000원, 초코파이가 20% 올랐다. 오늘부터 그런 또 우리 서민들이 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고, 음식료 업종이 오늘 그러면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왜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계는 2차전지 원자재 전쟁 중이다. 자,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4배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이런 2차전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일 상승랠리를 펼치며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가가 이어질지 어제도 했었는데, 사실 이 이슈 말고는 최근에는 새로운 이슈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로체 시스템 조광 페인트가 또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보면 또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과연 금리를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미국의 인프라를 또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중간선거를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 금리도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용도 올려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가 사실 한 번만에 다 달성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역각관계가 있는 거죠. 상관관계 있는, 즉 금리가 우리가 앞서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확대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뿌리면서 실업률을 낮췄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기업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위축되게 되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다 보니까 미국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은 얼마만큼 할 것인가? 최소 0.75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 남아 있는 것이 세 번입니다. 세 번에 대한 금리 인상이 남아 있는데, 자, 9월달, 11월달, 12월달, 자, 여기서 0.75, 그리고 지금 11월달 1일, 2일인데요 중간선거 8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0.75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0.75 내지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1%대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여기서 눈치 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월 달에 또 0.75 가는 카드를 또 꺼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은 풀펌으로 계속 때리는 겁니다. 금리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맥시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2.25가 되겠죠. 2.25 정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반면에 이제 국내는 이제 10월달, 11월달 두 번 남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두 번 다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래, 최소 0.5, 최대 0.75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 다 0.5를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0.75 정도. 부동산에 대한 지지층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지키는 전략을 저는 추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미국을 쫓아가는 금리 인상을 하기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 원화 약세 기조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5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1%대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힐 것인가? 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지금 겨울로 갈수록 또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더 이슈화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장 자체는 관망세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공백기가 10월달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원화가 지금 장중 1398원까지도 장중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가격 인상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달려가지 못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신라면이 1000원대를 기록했다. 그죠? 오늘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간다. 농심이 오늘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고, 자, 같은 라면 회사인 삼양식품. 자, 삼양식품은 오히려 2%가 빠졌습니다. 자, 오뚜기. 자, 오뚜기도 1.72%가 빠졌고요. 오리온. 초코파이 가격도 오른다 하죠. 지금 보합권 움직임이었고, 대상. 청정원입니다. 0.46%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난 다음에 약 8개월, 9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일전에도 2011년도, 2012년도에도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밥상 물가가 오른다, 그런 타이틀이 있었었거든요. 그죠? 물가, 식탁 물가, 밥상 물가라고 해요. 지금 여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기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분인데, 지금 이때에 대한 상승률보다 더 높죠. 지금은 10에서 20%씩 오르니까요. 뭐 스팸 가격이 4,400원에서 4,800원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스팸 한 통. 야, 지금 이제 정말 물가가 오르는 그런 양상인데, 특히 이제 식탁 물가, 밥상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게 체감되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물가 상승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12월 달까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칠 것이다 얘기하지만, 저는 좀 더 이어질 거라 봐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계약 가격, 우리가 수입을 해올 때에 대한 가격보다 원화에 대한 약세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후파동이 꽤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농산물 가격 자체가 이제 하락을 했다, 빠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4개월 전인 4월달과 5월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딜레이가 지금 걸려있단 말이죠. 그런 딜레이가 걸려있는데 원화 가격이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차이가,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약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결국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치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음식료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이런 음식료 업종에 대한 주가도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결국 지금 현재 이 계약 가격 자체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원자재,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음식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에 대한 마진 폭이 개선되지 못한다. 최근에 하락했던 건 뭐예요?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에 하락했던 거거든요.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오히려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더라도 주가는 빠져버렸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실제로 돌아가는 마진 폭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냥 상쇄되는 데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가는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못하는 옆으로 횡보 내지 조정에 대한 양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여기에서는 하방 경직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을 이뤄냈으니까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음식료 업종은 대표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수혜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음식료 가격을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료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도 상승하겠다, 그렇게 이제 1차원적인 접근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워낙 약세 기조라는 것이 오히려 음식료 업종에서는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다. 자,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또 수혜를 보는 것이 화장품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 면세점에 대한 가격과 백화점에 대한 가격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국자 수도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K-뷰티라는 부분 자체로 이슈화가 되면서 화장품 업종이 일부 반등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런 반등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종목군 움직였어요. 오늘 이제 수산화 나트륨 관련주들, 수산화 리튬 관련주, 죄송합니다.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 미래나노텍이 현재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 자, 미래나노텍 우리가 7월 달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7월 5일날 방송과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던 게 7월 5일이었는데, 자, 여기 이제 자회사를 2월 달에 편입을 했어요. 그 2월 달 편입한 회사가 수산 리튬을 현재 생산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0% 올랐거든. 결국에는 지금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4배가 올랐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것이 미래나노텍이나 또는 이제 강원에너지. 자, 강원에너지가 또 급등 양상에 나타났어요. 강원에너지하고, 자, 그 대보 마그네틱하고, 자, 다음에 금량, 에코프로. 자, 요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ICK인데요. 자, IC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종목 자체를 보지 마시고요. 강원에너지하고 에코프로인데, 강원에너지도 우리가 사실상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접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이런 수산 리튬이라든지 또는 이제 망간, 그죠? 망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패널이라든지 계속적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오늘 보니까 이제 2조 2방원에서 거기에서 2대만 남았더라고. 응? 2차 전지, 태양광, 배터리.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일전에는 태조 2방원. 자, 섹터가 5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섹터가 3개로 줄었어요. 2태배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은 현재 유동성 축소 과정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종목별로 지금 현재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10월달까지는 테마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공백기거든.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이런 재료와 또는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또 오늘 언론사들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인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현재 잡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의미 없는 상승과 하락, 횡보 내지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투자로
이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개별주들 움직임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저희가 전방 수익률 1위 이후에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대부 마그네틱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정적인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수산 리튬 관련 신규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두 번째 영풍정밀입니다. 영풍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최씨가가 좀 더 지분 보유량이 2%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려엔도 그렇고 대부분 다 장씨네가 훨씬 더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지분 매입 가능성을 보고 개별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추세적 상승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 보고요.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쉐 상장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폴란드 법인에서 매출의 50% 이상이 폴란드 법인에서 나와요. 근데 폴란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차들을 대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워낙 약세 기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마진 폭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